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제목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두번 태어납니다.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고 또어 다시금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데요. 이 거듭남을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다 거듭나셨죠? 네. 확신이 없으시다면 4주 동안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듭나게 하신 이후로 그냥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진리가 깨달아지고 또 은혜가 된다면 그것은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나 또 설교 단위에 서기 전에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님께 성령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읽을 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성경책을 읽게 되면, 더욱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써놓으신 이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내용을 쓰셨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의도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두셨는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의도까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또 깨닫고 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죄에서 떠나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 끊임없는 순종을 통하여서 마침내는 예수님처럼 변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고 또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십자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싶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주 동안 그 성령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려 알아가겠는데요. 성경이 알려주시는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로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1절에서 3절까지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천지 창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죠.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겠죠?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그 태초의 창조를 시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창조 자체가 삼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그 창조의 특징을 한 가지 보면 하나님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어,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창조하시는 특징은 그렇게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시면서 창조하시는 특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신약으로 오면 그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채운 물, 양수이죠. 그 양수 위에도 임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새로운 창조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그 성령님은 새로운 그리스도인을 세우실 때 그때가 언제죠? 세례받을 때이죠 그 세례용 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세례를 죽음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새 생명,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세례 때마다 집례하시는 목사님께서는 세례 전에 성령께서 이 물을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창조하시는 성령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아무 것도 없던 곳에서 무언가를 이루어 내시고. 어둠 가운데서 또 혼돈과 공허함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주변을 이렇게 운행하시다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 창조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도 임하고 계십니다. 특히 물 위를 운행하시며 창조하시는 성령님은 또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과하시는 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함과 비참함을 고백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눈물 위에 운행하시면서 길을 내시고 또 함께 충보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또 눈물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에게 전하게 될수 있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성령님의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왜 목사가 대로,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왜 목사가 되게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어, 항상 대답을 합니다. 어, 제가, 그냥 두면, 죄만 지을 사람입니다. 그만큼 저는, 어, 자격 없고, 무능하고, 그냥 두면, 죄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는, 말할 수 없는, 어,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종으로 목 박아 두시고, 평생 주의 종으로 살게 하셔서, 죄짓지 못하도록 하려고 목사로 세워두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곤 합니다. 그런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이렇게 목사의 이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성령의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제가 새롭게 되어 또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 여러분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모두 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또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세상을 섬기며 숭배하던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창조하시는 역사가 오늘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예, 하시고 나서 그렇게 낳아놓고 어, 나몰라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끊임없이 한 가지 사실을 계속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악한 사단의 영이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의 자녀, 사탄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또 죄짓는 것만 봐도 알지 않겠니? 너 지금 사는 그 습관만 봐도. 알지 않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나의 자녀다. 사탄이 계속 우리를 속이지요. 죄짓게 만들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지 못하게 하고, 또 무능과 결핍과 좌절과 염려와 근심, 여전한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도록 사단은 우리를 속이면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우울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성령을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마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실 수 있는 것은 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알게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나오죠. 조의, 종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종은 잘못하면 벌을 받죠. 잘해야 칭찬을 받습니다. 항상 주인 눈치를 보면서 벌벌벌 떠는 존재가 바로 종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정받아야 하고, 잘못하지 말아야 하고, 또 잘못했으면 들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종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녀는 다릅니다. 저에게 아들이, 큰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너무도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잘못 그 아이가 잘못하면 훈계도 하고 바로잡아주기도 하지만 그 존재 자체로 기쁨이 되는 그런 아이예요. 그것이 저의 쳐다들이고, 근데 둘째가 딸입니다. 지금 세 살인데 이 아이도 못지않게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잘못해도 사랑스러울 정도예요. 이 아이에게는. 잘못했을 때 뭐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직 말을 못하는데 이 아이가 입으로 아빠라고 하기만 하면 저는 그 다음부터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이것이 종과 자녀의 차이인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는 되었는데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까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기준을 알려주셨는데요.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16절,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서. 공동상속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자. 이것은 굉장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셨지만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 눈치 받는 양자가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수준으로 우리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시죠? 기뻐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 하나님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인가? 그래서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바로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또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성령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칠봉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여름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등에서 뭐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그것이 지내라는 것을 딱알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겪어 보시면 아 이게 지내구나. 단번에 압니다 처음 겪어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직감하고 몸이 굳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정신을 차리고 어, 벌떡 일어나서 불을 켜보니까 정말 저의 중지손가락만한 그 진애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잡을 것이 뭐가 있나 어,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그 사이에 어, 진애가 도망갔습니다 어디론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밤은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잤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날 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은 자야겠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아내와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작전을 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말하기를, 저는 이제 다음날 새벽을 또 인도해야 되니까, 목사님은 침대에서 오우와 자고, 자기가 물려도 자기가 물리겠다면서 바닥에서 자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닥에서 나왔으니까 아내는 이제 본인이 바닥에다 바닥에서 자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남자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그렇죠.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사명을 위해서는 그래도 맞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제가 진에 물리면은 누가 인도를 합니까? 진의 독이 엄청 어, 무서운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게, 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진에독 오르는 사람은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명을 위해서는 또 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바닥에서 자고 제가 온우와 침대에서 잤죠. 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런데 새벽에 한참 자고 있는데, 온우가 어, 제 아들이 그때 어, 돌이 같이 났을 때였는데, 갑자기 들어본, 제가 그 전엔 들어본 적 없는 울음소리로 빽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또그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직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 진에 물렸구나, 얘가. 비명소리에 깨서 제가 불을 얼른 켜고, 어, 그 아이의 옷을 걷어보니까 그, 아이의 그, 어, 옆구리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 조그만 옆구리에 진의 이빨 구멍 두 개가 이렇게 선명하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보니까 끔찍하고 섬뜩하든지 제가 약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성을 잃고 진해를 를그 바로 잡아가지고 그 새벽에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진해 한 마리인데 마당에서 그 진해를 아주 사정없이 밟고 진리겼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내를 그야말로 거의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어, 토막내도 얘네가 움직이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거의 가루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분하던지 그렇게 한참을 밖에서 신랑일을 어, 하고, 어, 그러면서 제 자신이 또 자책이 들더라고요. 아, 물려도 내가 물렸어야 되는데 하는 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방에 아이를 눕혀놓고 아이는 계속 울지요. 그래서 그 진에 물린 부위에다가 얼음찜질, 얼음을 이렇게 대줬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게 마비가 돼서 통증이 안 느껴져요. 그렇게 이제 찜질을 해주다가 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통증이 올라오니까 아이가 또 크게 울고 그렇게 한 10분 간격으로 계속 잠이 깨서 괴로워하는 그 아이. 또그 울음 소리를 밤새 그렇게 제가 듣는데 그 듣기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어, 그리고 그날 그렇게 밤을 새면서 처음으로 제 마음에 시골에서 목회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원망이 됐습니다. 이 귀한 아들 이 진에 물려서까지 내가 이 시골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온 후에 옆구리에 난그 구멍 두 개를 이렇게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내 아들 이렇게 지내에 물린 것도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데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시길래 나를 위해 그 귀한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을까?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크게 내어주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소리 지르실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어떻게 참으셨을까? 아무리 나를 사랑하신다 해도 어찌 그 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었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가십니까? 주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크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만큼인지, 얼마나 깊고 큰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그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 모두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그렇게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수준으로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세상의 것으로 포장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물질과 지위와 명예와 또는 그 어느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지금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존귀한 한명한명 한명 귀한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볼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 주시면서 살리신 존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상대방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돈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쾌락들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보이려고 포장을 하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지 계속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면서 그분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예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상속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그 영광은 고난과 함께 상속받으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후에 공생회를 시작하셨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광야 시험을 겪으셔야 했는데 그 광야로 시험을 마귀에게 당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의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다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 시험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 고난의 길을 지나시고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셨습니다. 누가 보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인데 그때 먼저 고난을 통과하도록 이끄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곧바로 왕으로 세우지는 않으셨어요. 먼저 성령께서 다윗에게 크게 임하셨고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서는 그 성령이 떠났습니다 대신에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사울 왕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광약길이 다윗에게 시작되었죠 이때부터 다윗은 악령에 사로잡힌 그 사울 왕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또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겪으면서 파란 만장한 그런 고난의 여정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다윗이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자녀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지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곧바로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고난을 지나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고난을 지나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고난의 광야를 지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고난의 광야를 지나는 분이 계시죠? 때로는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 때로는 억울하고, 두렵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끝없는 인내가 아니면 도무지 지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고난의 광야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지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우리의 육신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광대하신 그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마치 나의 자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지우개와 같은 것입니다 희주일에 영감 있는 찬양이 있죠 광야를 지나며 그 찬양의 마지막 부분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지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가 고난의 광야를 지나면서, 나의 육신의 생각과 자아가 사라지고, 또 겸손과 온유함으로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진희 목사님께서 쓰신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보면 무명의 광야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사렛은 예루살렘에 비교하면 광야와도 같은 곳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사렛에서 평생을 사셨다. 왜 그분은 그런 곳에서 사셨던 것일까? 나사렛은 가지, 순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숨는 것, 숨다이다.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그곳이 숨겨져서 잘 드러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그렇게 숨겨진 동네에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사셨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사렛 시골에 꼭꼭 숨겨두셨던 것이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분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다. 누구나 다 인생의 무대에서 1인자가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드러내려 하지 않으셨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이름 없는 동네였고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도 무명으로 그렇게 30년을 사셨다. 우리는 바로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 나사렛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무명으로 사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고난의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최근에 당황하는 상황 가운데 무시당하는 것 같고 또 아무것도 아닌 무명의 존재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기뻐하셔도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이끌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을 지우개처럼 사용하셔서 나를 지워가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자아가 고난을 통하여서 지워지고 주님만 드러내시는 삶을 살고 무명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며 고난의 광야를 지나간다면 그 고난의 길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의 길로 인드, 이끄시는 그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과 인내로 그 성령님과 함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광야를 다 지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날을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영광의 날을 다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텐데요 우리 성령이여 내 영혼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속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 16절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로서 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또 자녀를 대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존귀히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모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주 안에서 제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 하나님 그런 존재인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알수 없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느끼며 하나님 우리 자신의 존귀함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 자신을 자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좌절과 낭만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기신 아버지의 그 형상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의 그 존재 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인지, 어떤 값을 지르시고, 하나님 그를 살리셨는지 알게 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와.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18절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현재의 고난을 성령께서 지우개처럼 사용하셔서 나의 자아가 지워지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무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는 모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안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아버지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 당하는 환란과 고난과 어려움과 아버지여 무시당함과 아버지여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져가는 아버지여 느껴질지라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새롭게 빚어가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 처럼 무명으로 살아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붙잡고 기억하고 하나님 인내와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 고난의 강연을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아버지와 쓰임 받는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정확한 때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나를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의 날은 끝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주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의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진인도하고 계심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주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간구하오니 주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주 하나님 간구합니다.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기도할 때에 물 위를 운행하시며 창조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는 그 기도의 눈물 위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길을 내어주시고 답을 주시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막힌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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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모든 십령 가운데 아버지 모든 삶에 길을 내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감동하시는 대로 아버지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哎呦！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인생인지, 아버지 성령께서 진히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굳이여겨 주시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침내는 생명의 길로 가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눈물의 기도 위에 주 성령님의 창조의 역사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막힌 길이 열리게 하여. 주 시고 하나님 깨어진 관 계가 회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하나님 어려움, 마음의 아버지, 너무나 심한 곤란함이 아버지, 주님 앞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께 눈물로만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저의 심령에 또 눈물의 기도에 운행하시며 아버지,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가 아버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